반갑구요. 자, 고등어 먹방. 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등어. 자, 좀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셨다가 들어오시게 됐나요, 이렇게? 이제 먹어야지 뭐, 갓난 새끼들. 오늘 조용히 먹을까? 이 새끼들. 오늘 조용히 먹을 것 같아. 먹방을. 앞방송 괜찮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앞방송 좋았는데. 아무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추천 부탁드리고 어서 오세요. 누구십니까? 예. 고등어 왕건이? 왕건이? 아, 왕건이. 에디스에게 왕건이. 아, 고등어 되게 크다. 고등어 되게 커. 고등어 먹방? 자,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고 어서오세요. 예. 어떻게 했다가 오시게 됐나요? 예. 에휴, 왜 그러세요? 추천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야자마자 어서오세요. 계속 할 거예요. 예, 계속 해야지. 그럼 뭐 어떡해? 예, 계속 해야지. 예. 웃기는 사람이네? 얼평 보톡도 받고 있고요. 톡절로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이러시고.
님은 어떤 시점을 들어오시게 됐어요? 들어오시면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려요. 아우, 저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어서오시고 감사드립니다. 누구죠? 채좀 달아보세요. 지금 안 보여. 추천 누가 했는지. 자, 반갑고요. 얼평보톡도 받고 있고요. 예.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음식 좀 먹고 있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간날 새끼들 말이야 이거. 아이 간날 새끼들이고, 아이 새끼들이고. 아 이거 뭐 어제랑 엊그저께랑 너무 틀린 분위기야 이거. 너무 틀린 분위기인데? 아이 생선 좀 먹고 싶어가지고 생선 준비했더만 이 새끼들이 이거 뭐한 행동들이야? 아이 참, 나도 생선 좀 먹어야지. 떨어뜨렸나? 떨어뜨렸나?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에이, 뭐, 나 해도 먹어야지, 뭐. 먹을 사람도 없고, 뭐, 어떡해? 먹어야지. 야,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온 거야? 예. 고등어야. 강고등어는 아니겠지? 고등어 구워 구이가 아니네. 안 비림? 너무 맛있는데요?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생선의 냄새가, 아유, 풍기는 거 너무 좋아해요. 예. 저거, 뭐라고 해요? 요거 통조림이잖아, 통조림. 응, 통조림. 아, 이럴 수가. 밥은 이제 다 먹어가는데, 밥은? 밥은 다 먹어가? 그런 거, 그럼요, 예. 그러니까 뼈채 먹죠, 제가. 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얼평보톡 받고 있습니다. 예, 걸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새끼, 갓나 새끼. 아, 갓나 새끼들이다, 진짜. 걸려온 분이 걸려오질 않아. 속대를 뭐 걸어놨는데 들어올 생각을 했잖아. 에이, 그냥 처먹처먹 해야지 뭐 처먹처먹. 고등어가 이렇게 큰게 있잖아요. 뭐큰거큰거 왕건이 왕건이 여기 있잖아요. 왕건이 왕건이잖아요. 왕건이 왕건이 요거 딱 있으면 딱 들어오면서 정말 맛있겠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 새끼들이 이거 배때기 불러가지 말이야. 응? 고등어를 응? 우리 고등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응. 계속 읽어주고 있어요. 그 시험이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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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밥하고 먹는 게 근데 맛있긴 하다. 밥하고 같이 먹으면 밥 뚝딱이야. 뚝딱뚝딱. 좋아. 아, 이거 너무 진짜이다. 야, 이 최악의 하루네. 아, 진짜. 아. 또 들어야지. 내가 또 멘트 뱉고 그러는 건데. 저 지금 반갑습니다. 추천 좀 이랑 개. 야, 진짜 싹 받아. 야, 진짜. 용감한 새끼들,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부탁드리고요. 좀 부탁드리고요. 아유, 안 달아, 안 달아, 안 달아. 자, 들어주면 방학을 추첨해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고등어, 고등어. 아,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좀 봐? 고등어야, 고등어. 고등어라고. 얼평부터 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짓거리면서 멘트를 뱉는데, 아우, 또. 팝콘TV, 사랑해요. 응? 아, 좋아. 팝콘TV 너무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예? 아까 뭐 운동도 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 갓난 새끼들, 이거. 자, 또한 번씩, 아니, 씨발, 새끼, 진짜, 짜증나네, 아니, 씨발, 바깥에서 컬보가 보이잖아, 아니, 그러면, 씨발, 들어오질 말든가, 들어오자마자 왜 1초 만에 티나가냐고, 짜증나게. 밥 처먹고 있는데 자꾸 뭐 신경 거슬리게 하네? 짜증나게. 데리고 있다, 데리고. 아나 지금 뭐 시청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영정 처먹었어? 아, 진짜 개새끼들이야, 그 새끼들은. 아니, 지들이 올리라고 해서 허락해가지고 올렸는데, 씨발, 안 된대. 영정 처먹으래. 그, 방송하지 말래, 앞으로. 씨발, 하루에 10분만 방송하는데, 10분만 방송하는데 그거 하지 말래. 아, 족같은 새끼들이야, 진짜, 그런 새끼들. 그 신기가 굉장히 불쾌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또는 개새끼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저 씹새끼 때문에, 기분이 더 불쾌한 거야.
젓가락으로 다 먹을까?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이게 힘들어. 젓가락으로 먹는 게. 기분도 꿀꿀한데, 여자 목소리나 들어보자. 꿀꿀하잖아요. 시청자분 한분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도 꿀꿀하잖아. 꿀꿀하니까 내가 인터뷰했던 거다 들어봅시다. 아, 그걸 추천 한 번씩, 아, 씨발, 아, 진짜 짜증난다. 아, 개새끼인가, 저거? 겉에서 분명히 털본게 보일 텐데, 개새끼, 진짜 짜증난다. 끊기나 끊겨서 튀나가는 거야 뭐야? 아, 참 어이가 없네. 아이 새끼들 이거. 이건 밥 말아 먹어야겠는데, 그냥. 이것만 먹고 되게 아깝다. 밥하고 먹어야지 진짜 뚝딱인데. 반갑습니다. 추천부탁드려요. 어서오세요. 이거 다 먹고 끝나. 동훈아. 이거 다 먹고 끝나. 동훈아, 재훈이는 누구냐? 신재훈이는 누구야? 니뭐 동생이야, 친구야? 응? 아니, 신재윤이는 누구냐고, 신재윤이는. 너 두리안에 자호환이야, 임마. 잘안 들려요. 두리안에 자호환이야, 임마. 신재윤이가 누구냐고, 신재윤. 재윤이, 재윤. 신재윤. 재원인가? 아, 재원이네, 재원. 아, 미안해. 형이 미안해. 그 재원이는 누구야, 재원이. 재원이는 누구야? 오케이. 에이, 내가 그, 청년 탐정 아니야, 임마. 청년 탐정. 어 정도는 알아야지. 걔 지금 일일 블랙이야. 걔뭐 하는 애인지 똑바로 얘기하면 풀어줄게. 다
사촌동생, 어쩐지 네 동생일 것 같더라. 같은 신씨자, 네 신동훈이잖아. 그 새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네 친척 동생인데. 알려줬지, 사촌동생이. 아니, 카톡이 안 와. 사촌동생이고 나발이고 간에. 걔한테 물어봐. 신추가 안돼 있어. 난 진짜 알아낸지 알았네. 어떻게 알았는지. 그나저나 말이야. 아, 우리 그 동훈이가 이제 알려줘요, 제발요. 아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형 말을 들어봐. 우리 동훈이가 말이야. 우리 동훈아, 그 형이 진짜 좋니? 재밌어? 그 신재훈이는 왜 들어와가지고 지랄했다? 너는 뭐 재밌어서 들어왔고, 재훈이는 왜 그런 거래? 아, 그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뭐 더럽다고 하고 막그 돼지다 뭐 그러더만. 오늘도 그럼 그게 뭐야? 아, 오늘은 낮에 안 들어왔어. 낮에 안 들어왔고, 내가 시청자랑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블랙주라고 시청자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형이 안 줬고, 내 시청자가 걔 블랙주라고 해서 형이 줬어.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근데 어차피 1일이니까 어차피 풀릴 거야, 재윤이는. 자, 마이크 소리 줄여주세요. 마이크 소리요? 마이크 없어. 지금 형 모바일 방송이야. 이거 모바일이야. 형 모바일 방송이야. 여기 팝콘 TV는 모바일 방송이 깔끔하게 나와. 왜?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 왜? 뭐 어떤데? 아, 그럼 모바일 방송이지. 모바일 방송이니까 신재훈이가 강퇴를 안 당한 거지. 그래, 안 그래?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내 목소리가? 그럼 볼륨을 좀 낮추면 되잖아. 너 PC로 들어왔어요? 네, 이거. 내 목소리가 크고, 들어와줘서 형이 고맙고, 형이 대륙에서 영정 먹었어. 다시는 못 간대. 아, 너무, 아, 그러면 너무 안 들리고. 형이 이제 아프리카 TV를 아마 다시는 못갈 거야. 그러니까 내말잘 들어, 동훈아. 형이, 아니, 내가 내 블로그 사이트를 광고를 했거든. 아프리카 TV에서. 근데 아프리카 TV에서 섹시 컨텐츠를 그 블로그를 홍보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홍보를 했어. 근데 이 개새끼들이 안 된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서 영정 때렸어. 자, 한 번만 더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섹시 컨텐츠 블로그를 홍보하잖아, 방송국에서. 근데 아프리카 TV에서 그걸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물어봤어, 메일로다가.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홍보를 했어, 블로그를. 근데 안 된대. 하지 말래, 그냥. 방송하지 말래. 때려치우래. 방송하지 말래, 그냥. 그 언제 풀어주냐고 할까? 아니, 다시는 하지 말래, 방송을. 갑자기 내 방송국에 올린 그 광고 있잖아. 내 블로그 광고. 그걸 내가 몇달 동안 올렸잖아.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이 개새끼들이 갑자기 오늘 갑자기 제재를 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 지들이 하라고 해서 난한 건데. 어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영종이야. 영종이야. 다시는 하지 말래. 시청을 하는 건 괜찮은데 방송은 다시는 하지 말래. 방송은. 참 어이. 아니 내가 진짜 잘못을 해서 영종을 당했으면은 시청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거 어이없는 말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시청은 해도 되는데 방송은 하지 말래. 내일 한번 물어보긴 물어볼게. 난 방송을 솔직히 얘기하면 아프리카 TV 어차피 10분씩만 방송하고 어차피 시청자들 안 들어와가지고 방송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그 지랄을 하는지는 내가 알아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내일 한번 물어보긴 물어볼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방송을 하지 말라는데 뭐 아프리카 TV에서 다시는. 다시는 하지 말라는데 뭐. 그 전화 있잖아요. 전화 몇 번이지? 전화 내가 적어놨었는데 여기다. 자, 약봉투에다가 내가 적어놨었어. 전화번호.